이메이징 미술 도래요. 갈증과 숙취를 해결? 연말에 좋은 차잖아. 근데 이름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자연이 주는 좋은 차. 이걸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고?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는 모과, 소화에 도움되는 귤피, 박하, 진정작용을 해주는 캐모마일. 매니저님은 그 젊어지는 거 먹는다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골라봤어요. 이렇게 다섯 개. 오. 프린세스 자수인? 저 팀장님 안 계시니까 망나뇽 찍을 거예요. 팀장님 없을 때. 켜놨어요 지금 방금. 근데 뭐 몇 분 안 쓰지 않을까요? 지출결에서 한 10개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오늘 인터넷이 안 돼. 지금 영수증 붙이는 거 찍으려고 핸드폰을 각도를 잡았는데 그 뜯어진 부분이 얘 걸쳐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세워지질 않아. 케이스 있다가 테이프 붙여야 될 것 같아. 아니 계속 거슬려거려서 안 되겠어. 어 근데 어떻게 붙여야 내가 핸드폰 쓸 수 있지? 이름 여기 가리잖아요. 아니 뭐 평생 쓸 거 아니니까. 근데 센서만 안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심. 다시 붙이면 안 돼요? 이거요? 나보다 못하기만 해봐. 너무 뭐라 그랬다. 아니 이거 화질이 엄청 좋네. 이거 떨려서 못하겠어요. 아니 얼굴 찍는 것도 아닌데. 과연. 아 근데 이게 잘 안 붙네요. 아 제가 이거 평 핑계. 제가 이거 평생 쓰지 않을게요. 봐봐요 빨리 완성작. 오 아까보다 낫네. 됐다 됐다 대충 쓰자. 예전에 스테이플러에 손 찍혀본 적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거를 손에 탁 대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밑다가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스테이플러가 박혔어요. 매니저님 이거 차돌 짬뽕탕 상한 것 같아요. 제가 먹은 거. 그쵸. 배가 아파. 연결을 해볼까? 뭐야 이거 이상해. 아 뭐야 하면 좀 대박. 하나 더 있었네. 돼버렸네.
미진 이거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소리 많이 안 난다 했는데 소리 엄청 나는데요? 팀장님 중간에 오신 거 엄청 소름이네. 진짜. 출근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방 두고 왔어요? 어. 컨셉 팀장 없는 사무실에 망나뇽인데 와버리셨네.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침에 뭘 찍었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브랜드 출연 이게 났잖아요. 갑자기 문이 열린다. 아니 휴가라고 하셨는데 왜 오셨냐고요. 우리 또 찌질 생각인가 본데 멀리 안 나갈게. 안녕히 가세요. 얼굴 철저히 가려야지.